우리말의 어원과 뜻의 비밀을 푼다이.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숫자와 산스크리트, 아라비아, 그리스, 로마 숫자. 열에서 백까지 천만, 억의 우리말. 7을 나타낸 글자는 칠액으로서 단군 조선 시대의 가림토 소리로는 원래 딜로 읽히는데 구개음화를 거쳐 질로 발음되다가 격음화되어 지금의 칠로 발음하는 것이 됩니다. 7을 나타낸 7이라는 글자는 이를 먼저 읽고 거꾸로 세워 읽으면 구가 되어 일구가 되고 이후 일굽, 일굽이라 하여 7은 지금의 일굽 칠로 읽는 것입니다. 8은 사람의 팔을 나타낸 모양의 글자인데 원래 손이 달린 팔은 손가락이 10개 달려있고 팔뚝이 2개인데 손가락 10개에서 팔뚝 2개를 덜어내면 즉 빼면 남는 수가 곧 8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쓰는 숫자 8은 바로 사람의 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덟이라는 말은 곧 열에서 덜어낸 것이 둘이라는 뜻의 열덜둘이라는 말에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축약, 자음 탈락, 자음 변이 등으로 인하여 열덜디귿, 여덜디귿, 여덜비읍, 여덟부로 변한 것이며 팔은 지금의 여덟팔로 읽히는 것입니다. 구를 나타낸 글자는 열을 가리키는 10에서 1을 뺀 모습의 글자인데 오른쪽으로 90도 바로 세우면 곧바로 구로 읽히는 글자가 되고 이것이 변하여 지금의 구가 된 것입니다. 구라는 글자가 날려쓰기하면 희읍 모양이 되는데 이 글자를 가림토식으로 읽으면 어이일, 아이형으로 아아오 아홉이 되어 구는 지금의 아홉구가 되는 것입니다. 10을 가리키는 글자인 10은 원래 하나를 가리키는 일에서 시작하여 9까지 커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하나 즉 흔이 되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 되며 특히 10단위 숫자를 읽을 때 흔은이라는 말이 반드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글자는 이를 먼저 읽고 원래 이를 읽던 소리인 을, 을롤 읽어 이을이 되고 연음으로 축약하면 열이 되며 글자 전체를 시옷시옷으로 읽어 가림토식으로 읽으면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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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으로 자음 모음 변이를 거쳐 지금의 열십이 되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그리스, 로마 숫자. 아라비아 숫자는 산스크리트 숫자에서 변형된 것이 됩니다. 산스크리트 숫자는 원래 우리 숫자를 나타낸 글자에서 변한 것이 되는데 1에서 9까지 나타내는 글자의 모양이 1, 2, 3, 4는 우리의 원래 숫자인 소위 상형문자의 글자와 같고 5는 오각형을 나타낸 모양, 6은 육각형을 나타낸 모양, 7은 우리의 원래 숫자인 7의 원래 글자, 8은 원래 우리 글자인 8 모양에서 쓰기에 편한 글자로 변한 8, 9도 10에서 하나를 뺀 모양의 원래 글자에서 시대가 흐르면서 변천되어 쓰기 편하게 변하여 결국 아라비아 숫자로 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 숫자를 나타낸 글자에서 변하여 산스크리트 숫자가 되고 이후 아라비아 숫자로 변화한 것이 되며 그리스 숫자나 로마 숫자도 또한 우리 숫자를 나타낸 형태에서 착안하여 활용함으로써 정리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1000년경 또는 서기 전 3000년경 이전에는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에 원래 원주민이 있었을 것이며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이동한 그리스 어족은 서기 전 3000년경에서 서기 전 1500년경 사이에 아나톨리아 반도의 페니키아 문자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정착한 것이 되며 또 로마 문자를 가지고 이동한 로마어족은 서기 전 2400년경 지금의 중국 내륙인 황하 유역에서 서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치면서 서기 전 1000년경에 로마 지역에 정착한 것이 됩니다. 열에서 백까지 천만 억의 우리말. 이어서 열에서 백까지 우리말 숫자에 대하여 어원과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열십을 함께 사용하는 숫자 말은 하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 안을 가리키는 말로서 흔보다 큰 또는 묵직한 뜻을 지니는 발음으로서 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열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합니다. 스물이라는 말은 원래 서른에서 열을 물린다는 뜻으로 서른물에서 나온 말이며 최종적으로 설음물에서 흔을 물리어 즉 빼내어 설물로 발음한 것이 됩니다. 이 설물이 서물, 수물로 자음 탈락, 모음 변이 등을 거쳐 지금의 스물이 된 것입니다. 수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스물의 소리가 원숭 모음화된 것입니다. 마흔은 살을 가리키는 네모인 사각형을 미음의 자음으로 읽으면서
열을 가리키는 흔을 더하여 읽은 것입니다. 사은이나 너은이라 하지 않고 특히 서른과 구별되는 발음인 마은이라고 소리낸 것이 됩니다. 쉬는 다스은의 소리가 변한 것이 됩니다. 즉 다스은, 스은에서 발음이 변하여 시은, 쉬운이 되었다가 축약으로 쉰으로 된 것으로 됩니다. 예수는 여스은에서 소리가 변한 것이 됩니다. 직여스은에서 축약으로 여순이 되었다가 50을 가리키는 쉰 발음의 이모음의 영향으로 이여순에서 원순 모음하로 이여신, 예신이 되었다가 뒷모음 이가 생략되어 예순이 된 것이거나 이여순에서 예순이 되고 원순 모음하로 예순이 된 것으로 됩니다. 이르는 일구푼, 일구운에서 발음의 편의상 자음 생략이나 음절 생략 등으로 이른이 된 것입니다. 여드는 여덟분, 여덟운에서 발음 편의상 자음 탈락을 거쳐 여더운이 되고 여드운에서 여든이 된 것으로 됩니다. 아흔은 아홉분, 아우운에서 희의 발음 중첩, 발음 편의상 중간 발음이 생략되어 아흔이 된 것으로 됩니다. 백은 순우리말로 온이라 하는데 온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는 말이 됩니다. 천은 순우리말로 짐 또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점점이 작은 것들이 많이 모인 모습을 생각게 하는 말이 됩니다. 만은 순우리말로 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궐이라고도 하는데 골고루 퍼진 모습으로 가루로 된 것들이 많이 널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이 됩니다. 특히 이 만자라는 글자는 원래 전갈이 알을 많이 낳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많다라는 말의 만의 원래 글자이기도 합니다. 억은 순우리말로 자리라고 하는데 잘다라는 말의 어원으로서 강가에 자갈잘갈, 잘갈들이 잘잘하게 널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이 됩니다. 기름이 잘잘 흐른다는 말을 보면 기름의 작은 알맹이가 물처럼 흐르는 모습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